안녕하세요, 집사님. 전 제2의 구조자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집사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영상 속 주인공이 바로 제가 길에서 구조한 아이였습니다. 구조 후 아이를 몇 달간 임시 보호했고 이후 좋은 분께 입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이는 구조 당시 석촌역 버스정류장 앞 어느 건물에 버려져 있었어요.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웬 아기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 가보니 8차선 대로변 건물 계단 위에 작은 아기 고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서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선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15분간을 걸어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눈도 못 뜬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전 품에 안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시로 놓아준 상자 안에서 겁에 잔뜩 질린 아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당시 아이가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음날 동물병원에서 초유를 받아다 먹이며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엄청난 미묘였어요. 꼬리가 살짝 휜 모양, 다리에 점이 있는 위치, 영상 속 얼굴과 모습을 보곤 단번에 그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입양간 집에 가서 성묘가 된 제이를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늠름해진 모습, 그리고 제 다리 사이로 막 걸어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털에 윤기가 나던지 그분이 진심으로 제이를 아끼고 보살펴 주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감동이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의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제이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 구꾸꾸 현 제이 너무나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아까 엉아 우리 기 처음 구조된 데 갔다 올 거야. 아이고 갔다 올게요. 아들 나오시면 안 돼요.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들. 이곳은 잠실입니다. 제이가 그 비 오는 날에 처음 발견됐던 그 건물 상가 계단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이가 처음 구조됐다고 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이곳이네요. 이곳이고 바로 이 계단, 이 작은 문턱 앞에 제이가 혼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자님께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기가 여기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여기 보시면은 8차선 대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8차선 대로가 길게 뻗어 있고요. 사실 이곳 장소를 보게 되면은 고양이가 여기에 나올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제이가 버려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쁜 사랑 오래기 기다렸어? 기다렸어 오래기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내 사랑.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사랑. 오래기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쁜이. 아이고 이뻐. 아들 일로 오셔. 옳지. 아이고 이쁜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행복냥이. 아기 이뻐 내 사랑. 고맙다 이쁜이. 오야 이뻐 내 사랑. 이뻐 사랑해 아들. 아기 이뻐.